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그분의 주마등처럼 머리를 수채웠습니다. 여기 박맹우 전임시장님 국회의원께서 앉아계십니다. 2000년도에 시작한다고 준비했다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우리 산업의 추동력일 뿐만 아니라 언양 삼남을 중심으로 한 울산 서북권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선지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울산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둘, 셋! 자, 그럼 제가 하나, 둘, 셋 숫자를 드리겠습니다.